관장님, 오늘 정말 쪽집게 과외 같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뭐, 무에타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팔굽을 쓰는 방식, 무릎을 쓰는 방식, 그리고 밤 클린치의 이런 다양함,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오늘 관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쪽집게처럼 필요한 부분들을 쪽쪽쪽쪽 집어가지고 수업해주셔서 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걸요? 우리 TK 파이터가 표정에서 오늘 막 너무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 정말 좋은 그 메소드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참 이렇게 수다 떨게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토무브짐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한 관장이고요.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이고 현재는 MMA 선수도 이제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정도한 격투기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 안 해도 우리 정도환 관장님 최근에 엄청 이슈가 네, 됐었죠. 맞습니다. 블랙 컴뱃. 예, 손재호 선수님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승리하셨잖아요. 그 영상도 엄청 이슈가 됐고 또 지금 그 블랙 컴뱃 오디션 거기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 저기 뭐지 지도자로 하고 계셔가지고 이미 이제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요청 드렸을 때 정동원 과장님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했었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황희문 선생님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일단 우리 운동 처음 하는 뭐 운린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에타이가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무에타이는 태국의 이제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손과 발, 또 팔꿈치, 무릎을 이용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격투기 운동입니다. 관장님,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무에타이를 언제부터 수련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살부터 무에타이랑 주짓수를 이제 수련했고요. 네. 마이크 잠비디스라는 되게 작은데 큰 사람들 다 이기는 킥복서 파이터가 있어요. 네네. 그 선수를 보고 저렇게 작은 선수가 어떻게 큰 사람을 다 이기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에타이로 수련하겠습니다. 꿈을 이루신 것 같은데? 종덕아님 다 이기잖아요, 이제. 네, 관장님, 그 무에타이 챔피언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만 지켜도 사실은 이제 계속 뭐 인지도 면이라든지 이런 거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데, 관장님께서 계속 주짓수도 하시고, MMA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뭐랄까, 분야를 이게 점점 넓혀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무에타이를 먼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무에타이 체육관에 갔는데 그 주재석 관장님이 제첫 스승님이에요. 네, 그분이 주짓수도 그때 같이 가르치고 계셔갖고 자연스럽게 무에타이 주짓수를 이제 동시에 이제 배우게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MMA로 언젠가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제가 챔피언이 되는 순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 한참 딱 도달하고 나서 아 이제는 MMA를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럼 이제 관장님께서는 애초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단계를 밟아서 MMA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런 계획이 원래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이제 무에타이를 하면서 목표가 이기든 지든 아마추어 시합 한 번만 나가보자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나가서 이기니까 또 재밌어서 한번더 나갔습니다. 2연승을 하고 나서 제가 군대에 이제 가게 됐는데 군대에 가면서 원래 제가 하던 일이 이제 그 자동차 정비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쪽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 운동 시합 나갔던 생각이 계속 나서 아 그냥 나 운동을 해야겠다 네, 생각을 정하고 네, 운동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또 UFC가 엄청 유명했었어요. 네. UFC가 엄청 유명해서 MMA 선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성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또 많이 배우는 만큼 우리 정도환 과장님 옆에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일반 수련생들을 지도한 건 언제부터 지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한 28, 네, 그때부터 6년 전입니다. 네, 6년 전부터 제가 지도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생계에 좀 위험이 있어서, 네, 운동만 하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잡을 해야 됩니다. 네, 한국에 있는 격투기 선수들은. 그래서 진짜 뭐 70만 원, 80만 원 알바로 돈 벌면서 운동을 하다가,
네, 조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네,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네. 운동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가 일단 우선이잖아요. 근데 알바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무에타이계에서는 저는 와 저 정두환 아니야? 정두환 시합한다 막 이렇게 조금 유명해졌는데 알바로 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인 거예요. 뭐 제가 커리어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운동선수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당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또 아무래도 선수나 이제 무술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또 그 벽에 도달했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지금 일하러 가셔도 정두환 격투기 TV의 정두환 관장입니다. 이렇게 다 알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좀 알아봐 주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알아봐 주시는데 부럽습니다. 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훨씬 유명하시네요. 아유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내가 정말 운동하기 잘했다. 가장 좀 운동하면서 영광스러웠던 그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일단 제가 무에타이 챔피언을 했을 때 제가 한 4년 6개월 정도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내가 아무도 제가 챔피언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전 운동신경도 진짜 없고 되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네. 거기까지 도달해서 이겨대니까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고 저 말이 챔피언이지 챔피언을 아무나 되나? 네, 저는 아마 경력 시합도 몇 개 안 돼가지고 정말 엄청나십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뭐 무에타이, 저기 주짓수, MMA 다 하고 계셔서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에타이는 나한테 좀 어떤 의미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사실 제가 무에타이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 후회도 많이 됐지만 이제는 제 이제 자산이자 제 전부입니다. 무에타이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유튜브도 할 수 없었고 또 선생님도 못 만났고 네. 또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텐데 무에타이가 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일단 6월에 제가 무채색 필름 블랙 컴백 검정이랑 이제 싸우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벨트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벨트를 차는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6월에 블랙 컴백 대회가 다시 이제 열리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는 건 오디션인 거고 그럼 거기서 선발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정식 경기를 한 거군요. 6월에 일단 정식 경기가 열리고요. 네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2인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2인이 또 그 시합에서 매치를 합니다. 네. 여러분, 6월에 블랙 컴뱃 대회 검정님과 우리 정두환 관장님께서 매치를 하십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거기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정님, 정두환 관장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관장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이렇게 또 우리 제 채널을 홍보해 주신다거나 응원을 해 주신다거나 마지막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황인문 선생님 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락을 드리고 이제 찾아뵀었고 또 콘텐츠도 이제 찍었었는데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대련을 했을 때 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강하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태권의 발차기를 배워서 이 MMA나 무에타이에 접목을 시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고 황인문 선생님 팬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채널 족족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그 저 마스터왕 전수 그 예법 태권 전수관에 오셔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저를 이렇게 돋보여주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지 사실 또 이렇게. 오늘 딱 봤을 때 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거든요. 관장님의 공력을.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저 정두환 격투기 TV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항상 만나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겐 정말 보물 같은 채널이에요. 에버택견 마스터 황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저희 둘이 너무 네, 과제 보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